어디서? 나 알았어. 그러면 거기 X에서 봐. 출발. 차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도착합니다. 가봐, 가봐. 천천히 가봐. 차 뭐 확인되면 밀고 들어가면 돼. 네. 어, 맞네. 맞네. 밀고 들어가. 네. 영장 가져왔어? 예. 아, 우리 좀 벌리기 좀 있어가지고 왔어요? 예. 혹시 잘 계셨죠? 일단 둘 다 나와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변호인 설명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서 왔습니다.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근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거 뭘 해야 되는 거야? 강력반 맞죠? 강력반은 아니에요. 어? 진짜? 아 진짜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네. 우린 조금 형사 쪽이야 얼굴이. 나 느낌이 뭔가 이게 진짜 형사 같지 않아? 아니 이 느낌이 진짜로. 근데 형사면 잠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분을 하겠지. 그러니까 잠복하고 잠복금 말려면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둘이 오리오리한데 가서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 형이 진짜로 딱 보면 범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범인의 심리를 잘할 거라고요. 저 사람의 신발에 흙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래. 사람을 묻고 왔는지 안 묻고 왔는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형 한잔해. 어, 그래? 아니, 술 있어. 어, 우리 이번에 어느 동네로 가는 거야? 열어봐도 돼요? 지금? 우리 용산이야. 우리 용산이야.
chimichangas. I stuff my face with chimichangas.경찰 수사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절차 하나 하고 수사 업무는 크게는 수사 파트하고 형사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제 수사 파트는 재산, 본인 명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화이트 크라임 이게 수사 파트에 있다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경찰 역사입니다. 평소에 자세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의 임시정부 경찰이 했다는 것입니다. 잡혔을 때를 가정해서 기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긴장감이 생겼어요. 뭐가 어떻다라는 딱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되게 막연한 긴장감.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조지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 CSI, KCSI. 신문 봐도 나, 훨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잘 되겠어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나 어디였습니까? 신입경찰 유현숙에 나왔습니다. 저 계단 올라가서 교전소에 공간 1층 현관에서 준비하시면
아직 우리 아직 우리 유명 안 됐어. 유명하게 안 됐어. 완전 떨려. 아, 진짜 잘생겼다. 이리 와, 들어와. 지금 가지고 싶어요? 막 갖고 싶어. 언제 오셨어요? 나 한 10분 전? 10분 전? 여기 가방 넣고. 너 키 몇이야? 저 88입니다. 88? 네. 서봐. 야,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형, 똑같은 거. 야, 똑같은 거야. 거기 공기 좋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키가 크니까 네가 감시 같은 거 잘 하겠다. 아, 제가 이거 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잘 따라다니고. 그 범인 잘 잡겠네. 너 그거 받았어? 어떤 거? 회의 적은 이거?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받았어. 저 신청한 거 가지고 영광이신 더 이렇게 딱지 잡더라고요. 딱지 잡혔다고? 버텼니? 좀 버텨봤어요. 난 못 버텼어. 센터가 회적. 이렇게 하세요? 재윤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네. 재윤이 어디 갔어? Hey, your brother. 아이고, 참. 노래 외웠어? 노래 외웠어? 노래 외웠어? 외웠는데 자꾸 까먹어. 큰일 났어.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어, 죽겠어, 지금. 쉽지가 않았어. 고귀한 우리 결에 살고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 이철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용산경찰서 근무하고 있는 경장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2층 회의실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자, 고귀한이야. 고귀한이었어요? 이거. 어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나 머리 낄 뻔했어. 나 저기. 약간 느낌이 사장님 같지 않아? 사장님 같은데. 대기하고 계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순경 재밌대. 순경 경사. 순경 이등병인 거지? 경위. 순경 경사. 경위. 나중에 생각. 모르지 우리가. 아까 먹었어. 아니, 심지어 해봤잖아요. 아까 먹었어. 어, 해양경찰 했잖아. 아까 먹었어. 하여튼 이게 대사인 줄 알아. 대사하면 부르다 바로 까먹어버리니까 진짜. 그건 버리잖아. 형, 오늘부터 특훈이야. 내가 일찍 왔어. 가면. 일찍 와서. 메이크업 했어? 아니. 했어. 아니. 했어. 여기 서서, 로비에 서서 계속 내가 네. 그 사람들하고 인상을 체크를 해.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나한테 툭 던지시더라고. 어? 이따 봬요 그러더라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칭이 있어요. 아, 그럼 저랑 아, 혹시 같이 함께? 지르지 말고 사이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팀. 그 느낌이 진행팀 같아. 진행팀. 진행팀? 진행팀이 뭐하는 팀이냐고.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같더라니까.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당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해결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게
체결 체결하는 거지. 사장님이 화법이 좋은 거지. 화법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고위직에 계신 분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은 네. 항상 얘기해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근데 이 정복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분위기가 나오잖아. 묘하게 군대 가면은 딱 군대에 딱 복귀하는 순간 그런 느낌인 거고 경찰복 입으면 또 똑같이 그런 느낌인 거고 왜냐면 사실은 공인이잖아 실제 내리고 그랬다니까 운전 정확히 하라고 난 흰색선 다 지키고 왔어 난 흰색선 다 지키고 왔어 야 뭐 하는 거야 빨간 주황불에 간다는 게 말이 돼? 아니잖아 파란불이 다 가다 아니 아니 그런 거 좋아요 그럼 이러면요 경찰관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있잖아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막 떨리고 두근두근 되고 어떤 선배님들이 있고 무슨 일이 펼쳐질까라는 그런 설렘 긴장이 있잖아요 괜히 막 떨리더라고요 네. 사실 다른 어느 때보다 좀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랑 느껴지는 기가 완전 달라요 온몸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아우라라고 하죠 그 기가 싹 경찰과 실수하지 말아야지 일단 외워서 와야 되는 게 그거 하나였으니까 신고실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리를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경찰관 3명의 전입 신고 및 임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전입 신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임 경찰관 3명은 단상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도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입니다. 전체는 차렷! 사장님입니다. 경례! 바로! 다음은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장혁, 조재윤, 이태환, 승경의 이마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근무를 명함 지능범죄수사팀 근무를 명함 지능이면 어디서 써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럴 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능팀이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막연했죠 그냥 서울 용산경찰서장
난 진짜 나도 경찰관분들과 진짜 같은 소속감의 경찰이구나. 딱 이런 뭔가 소속감과 뿌듯함과 괜히 이런 막 복합적인 감정이 막 터지더라고요, 속에서. 다음은 전입자들이 선배 경찰관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체 차렷! 선배 경찰관에 대한 경례! 여러분들의 우리 용산경찰서 전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분은 제복 입은 경찰인과 동시에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의 사명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서 전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신임 경찰관들의 멘토를 소개하겠습니다. 멘토인 지능범죄 수사팀장은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지능팀장은 과거 범죄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28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입니다. 금년 11월에는 수사 분야 우수자에게만 주어지는 전문 수사관으로 인증된 바 있습니다. 다 압수해. 거기 나오는 거 돈,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 다 압수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수갑쳐. 그럼 이대부 팀장의 멘토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하합니다. 73년 역사의 용산경찰서 전임을 축하드리고요. 경찰이 빛나야 여러분 중심도 빛난다는 마음으로 잘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맞았어요. 근데 국회 서단을 우뚝 섰어요. 이 땅에 국회 서라. 이 땅에 국회 서라. 국회 서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조금씩 조금씩 좀 수축되어 갔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흡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타겠습니다. 안 가십니까?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부산 경찰서만의 특별한 신고식인 백범 기념관을 방문하여 경찰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범 선생님 기념관 가는 건 농산 경찰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임시정부실 초대 경무국장이 김부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참배하고 나름대로 신고식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팬 직원 만든다 봐요. 기념관을 대신해 주는 분도 있겠어요. 아, 그게 관리가 있어요? 그게 관리가 좋아요. 그러네.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좋겠네요. 복장 한번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1호 민주경찰이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그분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전입도 전입신고도 하시게 되는 이런 일련의 행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장갑 하나씩. 고맙습니다. 네. 최초 민주경찰 하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딱 그때 한 순간 그 뜻을 이어가야겠다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진짜 컸었어요. 결정적인 그 뒤에 있는 태극기가 주는 어쩌면 그런 그 웅장함이라고 할까? 그 자체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엄숙해지고 숙연해진다는 느낌 들고 되게 강한 기운? 되게 강한 기운을 느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범 김구 선생님과 경찰이었다라는 거는 사실 매칭을 못했었거든요. 분위기가 뭔가 좀 겸손하게 그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초대 경무국장님께 헌화를 하겠습니다. 장엽 순경부터 차례로 변화를 하겠습니다. 여기 꽃 하나씩 좀. 여기 앞에다 좀 두겠습니다. 예. 좌상에 경례하기 전에 경찰에 어떻게 임할 건지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혁 순경부터 차례대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이 올지 사실 두렵지만 그 상황 안에서 현명하고 같이 동료들과 잘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사건과 그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작품에서 경찰 역할을 해봤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경찰에 대어본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경찰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또한 이 정신을 이어가서 아주 좋은 멋진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무섭긴 한데 그래도 동료분들과 선배분들과 경찰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민의 보호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18조 2항 제1호. 예, 예. 국거장장 그게 어떻게 알아?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지금 보고 있대. 보고 있어요? 대답 안 하는데.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우리는 매일 4층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체력이 좋으시네. 아, 여기가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근무하실 진흥팀입니다. 여기 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경찰서로 새로 전입 온 세 명의 순경입니다. 사파리 온 것 같았어요. 뭔가 팀장님을 비유하자면 야생 호랑이 같았고 그리고 저 수사관님들을 보면 진짜 야생 늑대 무리들 같았어요. 네. 너무 긴장 딱 되고 조금 무섭습니다. 이리 와. 축하해. 네. 잘해보자고.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리 와, 인사. 네. 여기가 우리 팀의 넘버 3. 안녕하십니까. 네, 이유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제 입장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유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입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이유신입니다. 네. 네,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행동 배우인데. 와, 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패션 스타일리시하셨어요. 네. 또 머리를 한쪽을 이렇게 바짝 자르고 모이칸 같은 느낌? 요즘 신세대들이 한 그 딱 보고 되게 놀랐어. 어? 저런 분이 형사구나. 좀 뭐랄까 달랐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야의 형사는 뭔가 이 외모도 뭔가 이렇게 툭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부분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자, 자리에 앉아요. 네. 커피 하나씩 뽑아라. 커피 하나씩 뽑아라. 커피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니면 앉아 있어. 오늘은 군기 안 들어도 돼. 네. 믹스 커피 아메리카노. 편하게. 믹스. 네, 알겠습니다. 믹스 좀. 뭐 드시겠어요? 믹스요? 저도 통일하겠습니다. 믹스. 네. 믹스. 이 개인 신상 명세서라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팀이 됐으니까 프로필을 작성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네.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작성하면. 네, 작성해. 네. 아, 그렇지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면 돼. 위 달라 부드러운
있어도 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주특기. 지식. 주특기 승마. 이거 혹시 캠핑 말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서운 자동차? 이런 날짜가 캠핑이라는 게 주문이 없어가지고요. 다 썼어? 예. 예. 이 전화번호 지금 다 통화되는 거지? 네, 통화됩니다. 오우야. 예. 이거 카톡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들 초대해라. 유신아. 예. 얘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장비하고 진짜 신분증. 아, 예. 예. 아침에 하다가 되게 힘들었어, 이거. 이거. 이거 넥타이, 이거 옛날에는. 저번에는 그거 뭐지?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였는데. 아, 네, 빼줄까? 저희 때문에 밝은 등인 것 같은데. 그런 거야? 네. 정말 깨는데. 뭔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 정말 알 것 같지, 자꾸.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 지문 인식하는 부분 밑에다가 대시면은. 예. 일단 장비 받아왔는데요. 각자 이름 써놨으니까. 예. 거기에 앉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리 놓으시고 일단 장비. 네.
고마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다 놓겠습니다. 와우. 여기부터 차례대로 개인 면담을 할 테니까. 예. 따로. 초대할 거야. 긴장하지 마. 눈이 동그래져. 여기 원래 진술 녹화실인데 조용하니 면담하기는 좋아. 강경팀으로 갈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회장님. 네? 맡은 바에 따라가지고 형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동을 꽤 많이 했네?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진흥팀이 뭐 하는 곳인지는 알아? 그 사이버 그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능적인 범죄에 대해서 뭐 사건 해결하고 그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강력팀이나 형사팀하고 좀 다르게 형사나 강력에서 취급하지 않은 특별법을 주로 많이 해. 이제 공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적폐라든지 부정부패 그다음에 뭐 상표법 위반 좀 특이한 걸 하는데 근다고 해서 온전히 강력이나 형사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사건을 하다 보면은 뭐 살인 사건도 개입되어 있고 그런 게 이제 중첩되면은 같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잡아보고 싶은 범인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네. 그게 어떤 지능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예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면은 오히려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아, 그냥 뭐 있는 동안에 뭐 많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잘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디를 해가지고 해야 돼? 위반으로 특공청에서 처벌을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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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거 받았네요. 이게 뭡니까? 진짜 입을 일 없겠지만 호신형 좋게. 네. 호신형 좋게. 한 번. 네. 아유. 아, 아니요. 그 있어요. 네. 어, 이거 봐야겠다. 맞아요. 어, 다시 닮았습니다. 좋아. 들어와. 아, 네. 왜 이렇게 긴장해 있어? 네. 앉아. 사실 좀 영화랑 드라마랑 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엄청 긴장해 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네, 아, 긴장 안 될 줄 알았었는데. 네. 아니, 아까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어, 아, 워낙 팀장님 유명하신 분이시네. 뭘 유명한 게 앞으로 누가 또 엉뚱한 소리 한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 강력팀에 달력 나는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 왜냐면, 아이,
사실 솔직히 저희는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혹시나 생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박력바인 제일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뭘 할 때 이렇게 유령을 피진 않아요. 네. 잔머리 쓰진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겁이 너무 많아요. 네. 생긴 거랑 다르게 진짜 겁 많아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항상 떨리는 겁니까? 아, 뭔가 떨리다 떨려. 진짜 거짓말 한 노래 맹세코 아, 나 떨려. 나 긴장돼서 못하겠어. 아, 나 얼버무리고 막 미란다도 안 되고 막. 영화 아니야 이거, 드라마 아니야. 아, 이거 리얼. 와, 특별히 건강하고 싶은 사건이 여성폭력 범죄, 그 다음에 뭐 보이스피싱. 제 친구나 주위에 정말 바보처럼 세 명이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 동업도 뭐 큰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이제 공연 제작 단체를, 제작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었을 때, 대표하던 친구가 멍청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좀 수배를 당하고. 그리고 또 여성 성폭력범, 그런 쪽을 좀 더더 좀 안전성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쪽에서 한번 이번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능팀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업무를 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우리 경찰서는 다른 뭐 경찰서보다 보이스피싱이 좀 많이 발생을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본인이 그런 사건을 한번 취급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까 혁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둘이 짜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일단은 뭐 우리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체험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네. 그리고 내가 반말한 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저요. 아니요. 하는 거 아니요. 저요. 그게 불편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오케이, 훨씬 더 릴렉스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저희가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확연하게 온 거는 수갑이었죠. 진짜 리얼한 곳에 와서 진짜 수갑을 가지고 여기에 착용을 하고 나가니까 이게 되게 좀 뭐랄까 그 무게감이 좀 있더라고요. 장비 받으신 거 뭐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뭐 잠바를 뭘 해드린 거예요? 잠바? 뭘 해드려야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되지. 아, 잠바를 입는 방법이 좀 저 경찰에서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이제 위협을 느꼈을 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태어나 1층에. 1층. 내려가 왼쪽에 네. 치조실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문장이. 치조실 어디 있어요? 치조실. 겹쳐져 있고. 질문실. 진술실. 자, 진술실. 그렇죠, 치조실. 내려와서 박스에 있어요. 1층 내려가면. 치조실. 표정이 안 좋으신가? 아니. 표정 좋아, 되게. 진술 녹화실이요. 어디로? 녹화실? 네네. 아, 저쪽입니다. 아, 저기요. 감사합니다. 네. 네. 문 닫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괜찮아. 네. 앉아. 야, 23살. 네. 응? 야. 아, 저 팔팔할 텐데. 지금 한창 혈기 왕성합니다.
나 이럴 때 딱 경찰 들어왔는데. 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30년. 그렇지. 내년에 30년이지. 아. 진흥팀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 사실 정확하게는 잘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좀 금융거래 이런 사기 이런 부분에서 좀 하는 거라고는 간략하게 들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건이 사기꾼이었어? 속마음을 이야기로 와서 진짜 지금 하고 싶은 사건이 뭐였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조직폭력배 이런 것도 막 해보고 싶었어? 근데 무턱대고 막 건강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뭐 본인의 계획이 있어? 일단 절대 혼자 다니지 않을 거고요. 왜? 왜? 아, 그래도 저희 팀이니까 모태대 2인일처로 같이 해야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무조건 2인일조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잡은 거를 제가 욕심내서 이렇게 하다가 놓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뭐 걱정되는 거 있어? 걱정되는 건 팀원님께 혼날까 봐. 사고 있으면 혼나야지. 아, 그래서 예. 잘하면 칭찬받으면 예, 되는 거고. 긴장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치지 않고. 네. 다칠 일 없을 거야. 네. 아무튼. 뭐, 너무 상상의 나를 막 피운 것 같은데. 저 그런 거 상상하고 왔거든요. 사실 잠 못 주무면서 핫바 먹으면서 이런 걸 생각하고. 뭐 그런 건 할 수 있어. 아, 있어요? 아. 나 계란빵으로 나왔어. 잘 먹겠습니다. 뜨거워. 계란빵이 3층 여기는 아까부터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퇴장해가지고 3층 오늘 퇴장 203, 303 사람 있네요, 지금. 이게 잠복이구나. 앉으세요. 이면지 찾고 있었어요. 네. 이면지요? 왜요? 네. 그냥 여기 뭐 적으라고.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저쪽 회의실로 모이. 자, 오늘 새로 전입한 형사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취급해야 할 사건들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현재 진행된 사건들 볼 테니까. 첫 번째로 가짜 표백제에
보니까 지금 시중에 유통돼가지고 소비자들이 그게 진품인 것처럼 알고 마트라든지 쇼핑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제조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A 제조 공장은 검거를 해가지고 조사가 끝났어요. 지금 시간 몇 시야? 17시 07분으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 처방합니다. 총 그 쇼핑몰 3곳에서 12,549개를 판매했고 그 금액이 3억 7,700만 원 정도 그렇게 유통이 됐어요. 이 원료 가격이 3억 6천만 원인데 실제 가짜 표백제를 팔아가지고 걔들이 취득한 금액은 32억 원이에요. 10배가 넘죠. 네. 그렇게 유통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46만 5천 개 정도가 판매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 하나 남은 제조 공장이 지금 잠적해 있는 상태인데 관련자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검거하려고 합니다. 검거해야 할 총책은 총 두 명입니다. 2차 검거 작전은 내일부터 실시할 겁니다. 2차 검거 작전은 내일부터 실시할 겁니다. 소유주는 김 17단지 가운데? 저단지?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항상 떨리는 겁니까? 네, 경찰관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잘 계셨죠? 저거는 인터넷에서 저기 뜨겁게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호야 이름이 호야가 계속 두들겨 맞아요. 목적이 뭘까? 이 강아지 때려서 돈을 받나? 뭐 하나? 아 물론 스트레스 받은 게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동물학대를 통해서 이게 과연 풀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더 많이 화가 나고 시간을 제일 잡고 싶은 분위기도 해요. 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슬리퍼를 신고 있네요. 근데 슬리퍼를 신고 있네요. 예리한데? 예리한데? 어디서 왔을 것 같아? 사우나?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이 있지 않나? 용산 이런 데? 근데 지금 겨울에 슬리퍼 신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범인을 잡아서 꼭 물어보도록. 범인의 추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범인을 잡아서 물어봐야 돼. 그제? 네. 때리지는 못하는데 만났을 때 욕을 해도 됩니까? 다음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된 사건인데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고 있는 조폭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예요.
이 화면 속에 보이는 두 사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사건에 관련돼 있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아, 저런 것도 저희가 도박 사이트 같은 건 다 소유. 지금 등사 관련한 겁니까? 관련한 게 있으면은 이런 것까지는 진영팀이 하는 거고,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진영이었지. 조금 더 좀 뭔가.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진영팀에서는 깡패와 연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진영팀에서도 사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깡패들이 개입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 사건을 할 것들이 이런 것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놓도록. 이거 구별했어? 구별했어? 할 줄 알아? 진품이 어떤 거야? 찾았어? 야, 진짜 보기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누가 뒤를 보고 사, 이거를. 이게 구별하는 법이 있어. 구별하는 방법 보면은 정품은 이 우에 상당히 보면 이제 실링 작업이 틀려. 아, 여기는 이게. 아, 이건 뭐. 까칠까칠한데, 이거는 그냥 밈작.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아프냐, 이거 없어. 야, 이것도 공정이 좀 비싸, 이게 힘든가 보구나. 기계가 있어야 되나 보구나. 이것도 세탁 효과가 있습니까? 가품도? 진품보다는 덜하겠지. 성분은 들어있는데, 뭐 거의 임체... 비슷한 건 아니고, 인체 유해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성분이 많이 빠져. 이거 봐봐, 이거 다 가짜야, 이거 가짜. 아, 이게 진짜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건 진짜고 이게 가짜지. 지금 이렇게 봐도 지금 복잡한데. 이걸 두 개 놓고 보지 않잖아. 아, 근데 이거 봐봐. 아, 그냥 두 개 보고 이렇게 채워줘. 이렇게 또 슈퍼에. 아, 오늘 빨래해야 되겠다. 가져가야지. 뜻이지, 뭐 이거를. 빨래해야 되겠다. 몇 프로 나왔냐. 어, 이거 가짜일세. 이렇게 할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정리를 하면. 이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아서,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실제 그냥 하는 곳에 가서 여기서 가짜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분들이 찾아주면은 이 성분을 가지고 여기 파는 데를 또 가서 이걸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가짜와 진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성분을 또 국가수에 해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또 단서 부동을 잡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거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A공정, B공정이 있었으니 A공정 하는 데는 이제 가서 드론 같은 걸 띄워가지고 잠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지. 언제 끝났어? 아니 언제 끝났니? 이게 되게 그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담당으로 담당을 자기가 하고 나는 강아지 담당을 할게. 국과수에 들어가서 나와서 기다리는 동안 난 강아지 담당 그 친구를 꼭 잡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야, 그게 머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프잖아요, 마음이. 네. 그냥 꼭 잡고 싶어요. 이 사건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뭘부터 알아야 되겠어? 뭐, 학대견을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되겠어? 동물보호법에서. 형사들이 중요한 거는 범인 잡기 이전에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법을 얘네들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알려면 법을 봐야 돼. 이 가짜 상품을 하려고 그러면 상표법을 확인해야 되겠지. 기본적인 법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단속을 하지. 그치? 우리도 항상 그래요. 어떤 사건을 닥치면 항상 먼저 우리도 봐요. 우리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법적을 다 외우겠어요? 사건이 닥치면 그 사건에 뭐가 입에되고 뭘 주로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자세는 아주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봐요. 아, 어떤 사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건마다 특징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긴 막연하죠. 여기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그 현장도 가보고.
팀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보고 한번 관내 지구대 한번 가보는 걸로 하시면 네. 네, 현장 가실 때 안 떨리세요? 아유, 맨날 뭐. 하시면서도. 근데 만약에 진짜 얘 잡으러 갈 때는 누구나 다 떨릴 거예요.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변수가. 어떻게 말해요? 아, 살짝의 긴장감은 있어요. 네, 긴장은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만약에 없겠지 하고 갔는데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상황은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처음 이랬을 때보다는 좀 낫습니다. 형사라는 이 직업이 네.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시죠. 많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단서를 찾더라도 그렇죠. 예전에 그게 굉장히 그 안에서도 단서 찾아가는 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럴수록 변수에도 잘 적응하고 대처하고 네 그런 게 좀 있죠. 또 어떤 거는 금방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거에서 엄청 길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건 아 이거 어렵겠다 했는데 지나가다 만나면 갑자기 잘 풀릴 수도 있고요. 네. 야 진짜 지나가다 만나면 섬뜩하겠다. 진짜 저도 모르게 좀 소리 질러 수도 있어요. 네. 강아지가 짖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 보고선 집안으로 들어가면 집안으로 좀 가는 거고. 근데 걔가 지금 겁이 엄청 먹었어요. 근데 처음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지금 낮았는데 당시에는 발생아웃에 갔었을 때는 최근에도 그게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구대를 한번 네네. 112 신고 말고도 일반 신고가 있었는지 한번 가보고 뭐 이렇게 관내라서 저희보다 지리적으로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옛날 기억난다. 정부청 왔던 거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항상 붙여버리자. 차를? 시원해. 앞에다가 보자. 여기가 이 골목이고 여기 조그만 골목이 여기 현장이라는 곳이구나. 미군 불이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대충 네. 강아지 냄새가 나. 여기예요. 여기. 여기 주소지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 친구가 네. 뭐야? 네. 이 친구예요. 진짜 지치려 이렇게 싫었는데 지치려나 지치려나 그때는 되게 겁먹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없었죠. 엄마개가 계속 짖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맞는데 감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너무 가지고 노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이 친구가. 얘가 그렇게 맞아? 그러지, 그 정도로 구타를 당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밝게 우리를 맞았죠. 그런 거 알죠? 속상한 거. 네. 혹시 강아지 짖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좀 항의받거나 이런 적 있었어요? 그런 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이뻐요.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나가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려가서 이마트로 걸어온구나. 네, 네. 그때 CCTV 봤을 때 여기 여기로 하고 나서 이제 일로 간 거야, 일로. 네, 가방이랑 모자 쓰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1분에 사라졌으면은 딱 3분, CCTV로 4분째 저기서 걸어와요. 일로 왔는데 저기서 걸어와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3분 있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던 방향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세팅해가지고 오니까 좀 안 간 그 여기는 꽤 먼 거 있는 거 같아요. 거기는 못 갈 거 같아요. 저도 못 갈 거 같아요. 그럼 여기 편의점에 그렇게 생긴 사람, 그렇게 생긴 사람 많이 오지 않나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세팅이 있었으니까 한번 가보고 가십니다. 네. 네. 한번 여기 내렸으니까 네. 인상 차이 한번 보여주고 한번 물어보자고. 눈썹이 좀 진해요. 키는 좀, 덩치는 좀 커요. 희한하네. 내려도 일리 같지? 세탁소. 아까 했던 3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아, 저게 더 아깝단 말이야. 오늘은 오, 관련돼서 이제 그 애들 잡으러 갈 거야. 진짜 잡으러 갈 거야. 잡을 때까지 집에 가지 마. 예. 이거 주소가 안 나와요. 여기 뒤에 여기 건물 관리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요? 와 씨. 여기 아니야. 이쪽이 이로이요. 신분증 좀 보이시겠어요? 여기가 이 도로변 쪽 아파트에 지금 있을 거야. 여기다, 여기다. 맞다. 체포영장 두 개 다 가보네. 네, 경찰관입니다. 철수! 유형은 없으셨어요? 아? 유형은 없으셨어요? 아, 뭐 칼 들고 장난 아니었는데? 아, 역시. 제압했지 뭐.